대국이여, 온 나라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보여준 그 동영상을 보셨습니까? 다 보셨을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담아져 있는 그 깊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세계 흐름은 전체주의 독재 정권을 허락하지 않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세계의 큰 흐름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 공산당도 해체될 수밖에 없는 미중 경제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G7 전상회담에서 G7 전상들과 함께 아베 총리도 앞으로 중국을 대해서 경제 제재를 엄격하게 가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러한 G7 전상회담과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북한 김정은이를 대해서는 대국의 여유를 아량을 보여주고 품어주는 그런 큰 아량을 보여주고 이름으로 명분을 세워준 것입니다. 앞으로 김정은이가 국내형으로도 또 대국제사회를 향해서도 명분을 잃지 않고 스스로 제재가 붕괴되어 가도록 이끌어가는 그 전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정의로운 깨어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썩어도 우리는 아름답고 정의로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아름다운 애국 국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로 한반도를 통일하고 통일 한반도의 대국기를 휘날리게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북한 독재 제재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였습니까?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 동포였고 그 다음에 큰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10만 명 이상이나 되는 납치 피해자 극급포로가 있습니다. 일본도 그 얼마 안 되는 납치 피해자를 돌려받느라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극급포로 성화를 위해서 또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크게 국제적으로 이슈화를 하고 싸워나가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북한 제재 붕괴는 미국이 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인권 문제를 놓고 이것을 큰 국제적인 이슈를 삼아서 무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우리 싸움은 전체주의와의 싸움입니다.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세계의 자유 증명들은 이 대한민국의 38선이 공산 증명과 자유 증명의 최종선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 일을 중심으로 세계 모든 자유 증령들이 손에 손을 잡고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